온갖 음행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요? 각하 배움 방송 다스베이다 2018년 첫 방송 자 6회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주진우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머리 센 거 봐요. 우리 다 늙었어 우리 진짜. 왜 나만 늙지? 김용민 헬스케 주고 있어요. 헬스칸 김용민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팟캐스트를 이제 바꿀 것이다 생태계를 얘기했는데 유튜브 공식 채널도 아마 올해부터는 열릴 거예요. 따로 그동안은 파티에서만 제공했는데 다만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뭐 아웃링크나 또는 제보 버튼 제보 누르면 주진우한테만 날아간다든가 특정해서 김용민에게만 날아간다든가 제보 버튼 저한테만 날아온다든지 뭐 설문조사 같은 기능들 그건 안 되겠지만 새로운 기능들 계속 추가해서 그 파티 앱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언제나 김용민이 준비하는 각하 속마음 연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꼼꼼한 전무한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시절에 모래바람이 부는 아랍에미리에서 졸라 큰 사기를 쳤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자력발전소 수출의 길을 열어놨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마침내 UAE 유전 개발을 위한 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생구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 원자력발전소 파는 대신에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꿈에 나오셔서 저에게 동나이 미친 그러면서 졸라 통을 쳤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제 처지가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디 아프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18조 같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살아있는 동안 희망이 없는 여러분에게 13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름이 뭐지? 고소고발 같은 게 들어올 때가 됐는데. 요즘 그 불법이 난무한다는 MB 쪽의 반응이 나왔어요. 고소고발 들어오면 네가 당해라 이번에는. 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첫 번째 토크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있었죠. 예. 일단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일부 격앙된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빗댄 발언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넘어서 빨리 전화 수습하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세월호 날 했을 때만 박 대통령 눈을 지켜받아야 돼?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격앙된 일부 유족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왜 세월호 당했을 때만 박 대통령은 눈치 받아야냐? 연합뉴스 TV 성소환입니다. 문 대통령은 2시간 넘어서 빨리 전화 수습하라고 해? 그건 아니잖아. 왜 세월호 당했을 때만 박 대통령은 눈치 받아야냐? 몸살이고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하고 한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거 다 보셨죠? 네. 그 제천 화재를 이제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프레임을 딱 짜냐면 사고가 터지자마자 세월호로 갖다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장 최초의 보도부터. 근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지금 유가족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가 가족이 사망했잖아요.
아들, 딸 혹은 뭐 형제, 자매가 사망해서 대통령한테 대들 수는 있어요. 살려내라고. 그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떠오르는 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월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가족들 주변의 인척 중에 행복항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이빙배를 집중 공격한다든지 정부 측 입장에 서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팽목항이나 그다음 목포 그다음에 뭐 서울도 마찬가지 안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보 형사들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이 다 움직여서 세월호 가족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네. 특별히 약점이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가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사람들이 유가족이라고 한번 나와서 인터뷰하거나 다이빙벨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정부 측 혹은 해경 측 사이드에 서서 발언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네 인터뷰했었죠. 나타나기도 하고 공식석상에. 그렇지. 보수들이 이렇게 그 어버연합을 내세워서 대리로 싸우게 만들거나 또는 뭐 연기자 내세워서 현장 분위기 만들어내거나 네. 이거 원래 얘네들 행사하는 짓이거든요. 항상. 예전에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판교의 그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에 유가족들 만나려고 했는데 그 새누리당 시의원들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현장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이 유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 해서 당시 시장이 매주 작관한다고 실제. 네. 특별히 사고만 작은 사고만 나도 사고야 세월호하고 똑같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이제 조중동 같은 데서 뭐 세월호를 갖다 붙이기 시작했죠. 자 기사에 정시행 기자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유족들은 한 시간 반이나 구조 기다리다 다 죽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니 좌절. 이 멘트는 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 사회가 이것밖에 안 된다니 너무 한탄스럽다. 그건 유가족들이 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유가족들이 사람이 먼저라더니 사람이 먼저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만 당할 수 있냐더니 네 그렇죠. 세월호 이후에 뭐가 달라요. 이거 명확한 프레임입니다. 부자연스러운 멘트입니다. 그 여성에게 계속 나온 멘트인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멘트예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처음부터 조선일보도 그랬고 동아일보도 그랬고 뭐 중앙일보도 세월호 교훈 어디로 갔나 다 세월호 프레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철수도 역시 세월호 참사 갖다 붙이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짓은 생각나세요? 가짜 유가족? 집회만 나오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다들 유가족인 줄 알았지. 혼자 들어오죠. 혼자. 걷는 것도 좀 연기 같잖아요. 실제 유족들을 항의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갑자기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죠. 그 다음 일면에는 다 저 사진이 있었죠. 신문 일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섭외가 됐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짓 잘 해요. 그래서 제천 사고 나자마자 대통령이 간다고 하길래 제가 그 욕구를 참을 수 있을까 저쪽에서. 누군가 투입해서 자기들이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등장했어요. 이분이 누구의 유가족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못 찾았어요. 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신호탄으로 이제 보수가 총공세를 한 거죠. 프레임으로.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안 먹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 대중은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 제천 사고와 세월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굳이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아도 이게 뭐 정부가 그 진실을 은폐한다든가 조사위를 막는다든가 유가족을 막 공격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냥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데 보수 쪽에서
세월호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포털에서 세월호하고 비교하는 기사가 막 나오고 하면 누가 영향을 받냐면 이 진보 진영의 매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BC도 이런 보도를 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려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긴박했던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건물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모습과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4시 31분쯤부터는 한 소방대원이 걸어다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 대원은 10분 넘게 무전 교신만 하면서 건물 주변을 걸어다닙니다. 이 대원이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시간은 구조대가 건물 앞 2층 통유리로 첫 진입을 시도한 4시 38분이 조금 넘은 42분이었습니다. 4시 57분쯤 민간 사다리 차가 나타납니다. 민간인 이양섭 씨와 아들은 이 사다리로 도착한 지 불과 6분 만에 옥상 난간에 있던 3명을 구조해냅니다. MBC 뉴스 최찬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소방관들이 우왕좌왕했다라고 보도가 여러 차례 됐죠. 여러 군데서. 근데 이제 MBC도 전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면서 이 기조 지금 사고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사고 대응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그 얘기를 하려면 이쪽 예산을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 직전엔 해에.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있잖아요. 세월호랑 비교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막 몰아치는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그 프레임 속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 이 그 무전기를 든 대원은 현장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뛰어다녀서도 안 되고 현장 파악을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항의했죠. MBC가 과거와 달라진 점은 그거 인정하고 나중에 사과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진보 진영은 이런 작전을 짜고 연기자를 투입하고 만들어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막 몰아치면 영향을 받는 거야. 포털에서 계속 그게 뜨니까. 응?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실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힐 목적도 있었고 또 하나가 세월호는 박근혜 책임이 아니다. 이 프레임을 또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박근혜나 이명 문재인이나 똑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댓글 부대가 일베랑 그 문재인 지지자랑 똑같다고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나온 양상훈 칼럼을 보면은 야당은 제천 화재를 이용해 세월호 복수를 하려고 한다. 말도 되지 않는다. 세월호가 박근혜 책임이 아니듯 낚싯배 사고나 제천 화재도 문 대통령 책임이 아니다. 저 하여튼 이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안 넘어가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너무 다르다는 걸. 근데 이 헛똑똑이들은 넘어갑니다. 기자들이 지금껏 이렇게 보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부 아니면 그 공무원 그냥 까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까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박근혜 열사와 최순실 의사가 사람들의 의식을 키워놔서 아 어떤 보도로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고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는구나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이 언론도 이렇게 올바로 세우고 사회도 앞으로 전진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제 기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까워요. MBC는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잘못됐으면 바로 사과하고 어제도 사과하고 이제 야 MBC 구해놨더니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사과한다 이렇게 하는데 과정이에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사과는커녕 계속해서 폐부를 찔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다른 언론들은 다 잘못해도 그대로 그냥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네, MBC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몰아치는 프레임에 왜냐하면 저쪽은 훨씬 더 대단한 물량을 쏟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프레임을 딱 잡고 의도를 가지고 쏟아붓는데 그 분위기에서 다른 목소리를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기자들 사회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그게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항상 의심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걔네는 네. 의도대로 움직이니까. 네. 아까 봤듯이 TV조선과 함께 그 프레임을 움직였던 데가 연합뉴스네. 연합뉴스 YTN 아직도 거기는 속보. 가장 먼저 그 보도를 해서 언론 지형을 좀 끌고 가는 그런. 그러면 포털에서 막
쏟아붓고 그러면 그쪽으로 쭉 몰려가는 거거든요. 갑니다. 이게 공평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인 것이 보수의 프레임에 기여하는 겁니다. 네. 본질을 놓치고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눈을 이렇게 뜨고 예. 하여튼 이거는 처음부터 짜고 대량으로 몰량을 쏟아붓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거기서 보조를 맞추고 포탈에도 뿌려대고 한 4, 5일간 연속으로 퍼부었죠. 폭탄처럼. 네. 안 통하고 끝났어요. 그냥. 이번에 안 통했지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안 통했지만 다음번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서 홀대받았다도 퍼부었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네. 유가족들의 그 아픔이나 이 문제는 이것대로 당연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해야 되지만 별개로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잘 휘둘기 십상이다. 이게 일반인들 눈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이렇게 계속 때리다 보면 먹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노무현 때 그랬어요. 노무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몰려가서 다 같이 노무현 욕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 국민의 스포츠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보 먹혔고 성공했어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처음에는 안 먹혔어요. 근데 계속 하다가 금방 먹히기 시작했죠. 그때는 언론과 포털과 그리고 조선일보 너무 힘이 셌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팟캐스트를 안 했잖아. 이제는 그렇게 잘 안 돼, 시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히 이 사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고는 생길 수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 정부가 실수했으면 욕먹어야 되죠. 잘못했으면. 근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고 거기에 어떻게 휘말리는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의 의도대로 놀아나게 되는 거군요. 언론이 그런 힘이 있어요. 친구랑 이렇게 싸우다가 내가 맞네 누가 틀리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거 어디 신문에 나왔어? 어디 방송에 나왔어? 근데 그걸 사실로 믿게 되잖아요. 그게 옛날 같지 않은 게 이제는 다중체크가 가능하니까 이 기사 보고 오라 했는데 다른 기사 보면은 이게 아닌 걸로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요. 지금 않아요. 여전히 네이버에서는 장난 진짜 많이 치거든요. 네. 네이버는 가장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언론입니다. 자, 하여튼 뭐 여러 뉴스들을 다중 체크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거는 네가 당해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일 아침 6시 20분에 103.5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자, 그럼 우리의 영원한 주제 다스 누구 겁니까? 요즘 뭐 뒤늦게 무수한 매체들이 예, 뒤따라오고 있어요. 다 다스베이다에서 한 건데 네. 그분들 다 요새 뉴스에 나오더라고. 네, 최고위 과정은 우리가 했고 네. 사실 지금 검찰 수사에서 어제까지 한 게 뉴스 공장 2회 정도 들으시면 기출문제에서 끝나는 9월달 10월달 정도에 반팔 입었을 때 반팔 입었을 때 예. 그때 나온 내용이에요. 네. 예. 그때 나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증인들은 다스베이다에서 다 나왔던 분들입니다. 중간에 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할 때 그 원세훈의 자녀들 집 사줬다. 이거는 다스베이더에서 우리가 그 원세훈 부인의 목소리를 들려줬고요. 예, 예. 이명박 추격기 한 302쪽 정도 쳐다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교과서예요, 교과서. 다스에 관련된 것은 주진하고 제가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더나 김영민과 함께 떴던 거 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보따리 들고 검찰에 이렇게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류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검사랑 수사관들이 이 이명박 추격기 다 읽고 저희 기사 다 보고 나서 공부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줄 치면서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박수 칠 일은 아니잖아. 다스는 그래서 진작 한 8, 9월부터 계속 떠들어댔던 것들이 이제 지금 회사 3개월, 4개월 지나서 그 진도를 따라잡고 있고 이제 많이 진척시켜놨으니까. 네, 그렇죠. 어제 JTBC에서 단독으로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 공장 두 번째 나가서 했던 얘기예요. 예, 예. JTBC에서는 최초로 나왔다는 얘기지. 아, 그렇죠. 예. TV에서 최초로 나왔다는 얘기죠. 예. 손석희 사장은 따져야 됐어요. 두 번째라고 해야지 단독이라고 하냐고. TV에서는 단독이야 그러겠지. 나 그렇게. 성대모사에서? 저분은 NBA 2인자. 저한테 조선
조선 최악질 기레기라고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MB가 동네 잡범이냐, 죄 없는 사람도 잡아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17년 11월 13일입니다. 다음 12월 19일입니다. 그때 이제 회의를 하고 얘기했죠. MB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100% 없다.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100%니까 이건 맞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이재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 정치보복 고리 끊는 결단해달라. 자, 새해에는 검찰 적폐부터 청산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표가게 생겼으니까 결단해달라는 거야. 이제 정치보복하지 말고 적폐청산하지 말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이명박의 스피커가 입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요. 여기까지 나왔죠. 이거는 1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다스는 MB형과 처남 소유니까 수사 사안이 아니다. 수사가 자꾸 굴러오니까. 수사 사안인지 아닌지 MB에서 MB가 어떻게 알아? MB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회사인데. 공창도 드리는 얘기예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수사는 시작이 어렵지 계속 굴러갑니다. 오늘 MB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홍준표가 갑자기 진심이 담기지 않는 쇼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쇼는 기가 막히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서 왜 이제 MB까지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검찰의 진도는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검찰 진도 오늘 소환지수는 100%예요. 언제? 그걸 모르지. 근데 수사 사항이 어디까지 됐냐면 오늘 MB의 그 회사라고 의심 받아지는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 그러니까 조 아무개, 김 아무개 이런 그 장부를 담당했던, 회계를 담당했던, 비서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집이 압수수색됐어요. 어이고.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람들 자료는 다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형식상으로 가서 하나 압수수색에서 압수하는 거 없어요, 별로. 네. 형식상 막 이게 들고 오자 대부분 빈 거예요, 그거.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어쩔 수 없고예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140억을 다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 청와대 행정관, 전 청와대 행정관이 불려가서 얘기를 했고 진술을 다 했어요. 자기가 그 문서 작성했다고. 네. 그리고 네. 이 여기에 왔었던 그 김종백 씨가 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운전기사. 네. 최동영 경리팀장도 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다른 몇 사람들도 가서 수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지검 첨수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 했어야 할 문서를 주진우 갖다 준 거거든. 여기 있다고. 다 줬어. 예. 다 낸 거야. 응? 응? 그거 압수수색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다 갖다 줬어요. 네네. 이게 네. 심화학습이니까 심판 좀 쓸게. 네. 심화학습이니까. 돈이 워낙 많아서요. 이명박 주변에선 돈이 많아서 지금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너 뭐야 이제? 돌아봐. 자원 외교를 위해서 탄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140억은 다스가 돌려받은 140억입니다. 김경준한테 돌려받은 이걸 그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움직였다. 이거는 직권남용이에요. 청와대와 이명박의 직권남용이 딱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거를 첨수부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동부지검에서 한 거는 120억 비자금을 찾았어요. BBK 특검이 120억을 찾았는데 수사를 안 하고 다 돌려줬어. 그래서 왜 돌려줬냐면 그 돈을 이상은이나 김재정이나 그리고 직원들이 이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제3자가 쓴 것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제3자가 쓰게 하려고 만들어놓은 돈이었어요. 제3자는 여기서 제3자는 이명박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가 120억이 있고 또 100억짜리 한 덩어리가 또 있어요. 100억짜리는 이거는 그 외환은행에서 100억짜리 한 장을 찾아다가 특검이 끝나고 나서 찾아다가 갑자기 다스 회사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돈을 나눠서 썼어요. 근데 이게
크게 세 덩어리가 100억짜리가 세 덩어리인데 이거 말고 또 100억이 있잖아. 예? 네? 또 100억이 있잖아. 이거 말고 100억, 몇십억, 몇십억이 많은데 2008년 초까지는 다스는 회계 장부를 쓰지 않았어요. 장부를 전산화하지 않고 그냥 수기로 이렇게 쓰고 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돈이 얼마 정도 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벌었으면 그래? 그러면 서울로 올려보내고 아니면 줄이고 아니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명박 그다음에 이시영 그다음에 김윤옥이 쓰는 모든 그 돈과 그다음에 경비 그리고 자동차 그다음에 뭐 미용실 이런 비용을 다스에서 다 댔어요. 다스의 야. 카드와 그리고 현찰을 가지고 얘네들이 다 썼어. 그래서 100억, 120억, 100억짜리, 50억짜리, 20억짜리, 10억짜리 너무 많아요. 특별히 선거가 있는 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뭉텅뭉텅 나왔어요. 이명박이 출마한 선거? 이명박이 출마하거나 이상득이 출마하거나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뜬 돈이 다스에서 이렇게 가져갔어요. 이렇게 가져가려고 다스에서 돈을 가져가려고 다스에서는 장부를 쓰지 않고 수기 전표를 썼어요. 근데 이 격리 책임자들, 그 사장 비서들, 이 사람들이 이 다스의 돈이 열로 갔다고, 이명박으로 갔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120억이 그 격리 조아무개 씨가 쓰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것도 알면서도 덮어버렸어. 근데 이거를 직접 수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기 140억, 120억, 100억, 그 다음에 이시영이 집산 돈, 그 다음에 이시영이 그 다른 데 쓴 돈, 여기에 돈이 많이 있고요. 이것도 잡혀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비자금 중에 일부가 이시영이 해외에 있는 다스 미국, 다스 중국 공장들을 사들이는데 이용이 돼 있어요. 거기에 돈이 이미 다 가 있어. 그래서 이 수사를 하다가 다스의 비자금까지 수사가 되면 이명박은 이게 내 거, 다스가 내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말이 꼬였어 이제. 그만할 때 됐나 봐. 아유, 머리 치날라고 하네. 너무 꽉. 자, 비자금은 일단 덩어리가 많습니다. 네. 설명을 들었는데 더 헷갈려. 동부지검하고 첨수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저런 비용들이나 또 비자금에 대해서는 특수부에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의 에이스 검사들이 많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걸 고심하고 있는 것이지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너무 명백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그저께 보도했던 JTBC의 단독이라며 뉴스공장에서 9월 달에 이미 보도했던 다스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 같은 거 있거든요. 문서로 있어요, 문서로. 그것도 검찰에 넘겼지. 네, 좋죠. 그 문서만 보면 김대동 씨가 주인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명백해요. 최대 주주였는데 상속을 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세금 내면 되는데 여기서는 부동산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를 최대 주주로 지배하고 있던 그 주식을 처분해버리죠.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잃게 돼요. 이런 상속이 어딨어요? 회사를 잃었다고? 자, 회사. 말도 안 되는 상속이 말도 안 되는 상속. 자, 회사를 소유할 때 주식이 가장 중요하죠. 51%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배하게 되는데, 주식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최대 주주하고 2대 주주하고 비슷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큰 회사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몇천억씩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버리고 다 소유권, 경영권 다 포기하는. 그리고 주식을 청계재산에 주고. 네. 왜 그래야 돼? 왜? 자기 재산을. MB한테 자기 재산. 상속했어, MB한테. 응? 아니, 마더 테레사도 아니고. 그것만, 그 시나리오만 봐도 이게 주인이 김재정 씨가 아니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시나리오, 그 서류를 청와대에서 만들어요. 왜 김재정이 죽었고, 왜 다른 회사인데, 왜 청와대에서 만드냐. 그렇게 시나리오 안에 보면은 주식 전체를 청계재산에 기부한다도 있어요, 방안 중에. 미쳤잖아. 자기 재산을 왜 MB를 다 줘?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그것만 봐도, 아, 주인이 아니었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내가 그랬다, 주진우가 그랬다, 바로 잡혀가, 우리는, 씨발. 끝장나. 죽었죠. 전직 대통령이니까, 모른 척 해왔고, 이제 수사하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명백하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종의 비슷한 범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동종의 범죄. 저런 거요? 어. 당장 구속됐지, 뭐. 당장 구속. 당장 구속지, 당장. 그, 너무 명백했어. 또 중형을 선고받았을 테고. 네, 그리고 그 세금 포탈 뭐 이렇게 아. 재산 신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이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사안이에요.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썼다가 탄핵당한 사람이 박근혜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재산을 돌리기 위해서 그 정권과 권력을 다 썼던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쇼는 기가 막히게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열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열 받아가지고 오기 직전에 이게 진짜 쇼다. 이게 진짜 쇼지. 아니 저기가 개머리판인데 저기에서 저렇게 총 쏘잖아요. 그럼 죽어요. 눈탱이 나가요, 나가. 저 이등병 봐. 저 이등병 얼굴 봐, 저거. 네, 남자들은 다 아는데 저렇게 되면 죽지는 않고 네. 광대표 함몰. 이거 총소 어우 저거 받친 거 보세요. 저거 저 이게 쇼예요. 다음 쇼는 아 이게 쇼지. 카카가 패션쇼에서 이렇게 이게 쇼잖아. 어우 그로테스크하다 이거 진짜. 어우 이건 뭐야? 이게 뭐냐면은 이윤진 선교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다스베이드에서 저 막내 동생 전도사님. 부탁을 해서 특검 자금 출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자금 출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왔는데 그게 다 허위이기 때문에 전도사로서의 죄책감 때문에 북기 금식을 하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다 모여서 회개기도 금식하고 회개기도 했다고 했다는 사람이 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저분이 네. 어디 가거나 저 얘기를 해요. 대통령인 오빠보다 기도의 힘 믿는다. 선교사잖아. 네. 그 매일 기도하고 선교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니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용민아,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냐? 아니 뭐 목사들 거짓말하는 거 한두 번 보셨어요? 새로운 일도 아닌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신에게 회개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는데 아, 편하구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잘못해놓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회개 기도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미량 보셨죠? 네. 그 저기 살해한 놈이 자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네. 네. 제가 아는 조폭도 굉장히 잔인한 조폭이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잘 가요.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울어요. 울어요. 그래 놓고 나오자마자 눈물 딱 닦고 야 칼질하러 가자 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저 오늘 새롭게 공개하는 거, 또 매번 새롭게 공개하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네. 인척 관련 파일 한두 가지. 잘 들으십시오.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네. 한 가지 내가 속상한 건 다스에 대한 불만을 갖다가 갚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이 들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회장님은 약속하셨고, 김성철 부장은 그렇게 얘기해놓고선, 인지여서는 딴소리하고, 이동영 부사장한테 뭐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생기니까, 당연히 넌 화낼 수 있어. 김성철 부장한테 가서 네가 문 닫고 뭐 멱살 잡고 따질 수 있다고 내 앞에서 얘기하든지 데리고 와서 근데 그게 아무 부질없는 거라니까 네 자신만 못 났다고 하는 거야. 야, 잘 들으십시오 이제. 못 났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게. 그럼 김성철 부장이 책임지겠니? 지도 자기 취직하고 지 아들 취직 부탁하는데 맨날 그게 되겠니?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불공평한 거야. 나도 서울대학교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 형이 여기 시골에 여기서 현장 여기 와가지고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바꾸지. 자. 오,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네. 아버지도. 그러니까 부자가 다스에 취직하고 있는 거지. 네?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여기 있겠냐? 시골에서 여기 있겠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저도 맥락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뭔가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자, 이 사람 자. 얼굴부터 공개하죠. 이 사람은 이상은의 아들 이동영입니다. 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회장인데 회장이에요. 회장이
회장인데 다스에서 월급 받고 있다고. 아니 실수를 해버린 거지. 아버지 회사인데 야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여기에서 일하겠냐? 시골에 나와서?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 아버지가 월급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야 너는 때려치기라도 하지. 우리는... 회사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상은 회장이 최대 주주예요. 현재 다스의 회장님입니다. 회장이에요 회장. 다스의 회장님인데 다스 회장님의 아들이 아버지도 월급 받고 있지 여기서 하고 사실을 말해버린 거죠. MB의 조카군이 한마디. 네. 아니 회장 아들이 내가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면 이런 데 있겠냐 이게 회장의 아들 후계자가 될지도 모를 사람이 이동형 목소리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네. 둘 다 월급쟁인 거예요 거기서 실소유주가 아니고. 네. 자, 또 하나는 자 이거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이 회사에 이렇게 냈던 서류 중에 일부분입니다. 자, 다스의 원래 소유주는 MB이고 형인 회장은 월급을 받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MB와 회장님은 형제지만 서로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회사 내에서 인사구조가 MB파 회장파로 나누어져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다. 어이구. MB는 다스가 자기 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고 회장은 욕심을 부려 법적 근거를 이용해서 자기 아들한테 지분을 물려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 MB 아들한테 가 있죠. 네. 다음 그 서류의 뒷부분이나 그래서 자기가 비자금을 만들었던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스의 누구 재경팀장의 권유로 누구 씨 부인의 차명계좌로 자금이 오가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로 어디에서 받았고 어떻게 받았고 입출금 내역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이것도 비자금 만든 많은 차명계좌 많은 거래처를 이용해서 세금서 계산서를 조작해서 회사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내용을 적었는데 다스에서? 네, 다스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건데 이 그 서류를 적은 사람도 MB의 친인척이자 다스에서 일했던 핵심 당사자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공개되지 네. 않았습니다. 이 내용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동영 씨가 어딘가에서 예, 부지불식간에 자기와 아버지가 월급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토한 내용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내부 사정은 어떠한지를 얘기한 걸 일부 미리 보여드린 거고 이 당사자가 여기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UAE 얘기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UAE에 관련된 잡단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진짜 UAE와 관련한 문제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분이 계세요. 네. 홍익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아이고. 옛날에 하고 지금 이 무대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PT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PT를 한 시간 했는데 재미없으면 통으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몇 명 있습니다. 안원구 총장이랑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몇 분 안 돼 보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본인도 잘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에 들어가기 이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전 수출이에요. 원전 수출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UAE 같은 원전 사업 같은 경우는 반수출, 반수출이고 반은 뭐냐? 반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계약 체결됐다고 막 선전하는 영국의 원전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완전 투자입니다. 투자하고 수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출은 물건을 팔아서 현금을 받는 거지만 투자는 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죠. 뭐. 손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UAE 같은 경우도 O&M이라고, 그러니까 Operate and Management 영어로 하면 갑자기 또 영어로 하니까, 그러니까 운영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야만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근데 황금알을 낳는 수출이라고 해서 이 UAE 사업을 막 성과를 막 자랑을 했어요. 원전 수준은 중형차 100만 대, 30만 톤급 유조선 180척. 수출 규모에 막대한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그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회의 2012년과 2016년 박근혜 정부 그 탄핵 거의 탄핵되는 국면에서
이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때 이제 유일로 그 경제부총리 갔다 오고 이제 계약이 완료를 합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실질적 계약 완료는 2012년이 아니라 2016년에 최종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수정기 계약이. 이 목표 수익률이 2012년에 16%였는데 16년에 10.5%로 낮춰져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16%라고 크게 이익이 남는다고 했다가 10.5%로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지분 비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래 NEG이 82%, 한전이 18% 해서 한전이 추가 지분을 납부하면 20%도 되고 25%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이 원전 사업이 잘 되면 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놓습니다. 18% 이상을 절대로. NEG은 그 외국 업체인가 보죠? 아, NEG이 바로 그 UAE. 요번에 그 문제가 됐던 그 행정청장 있죠? 아부다비. 아. 그죠, UAE에. 그 행정청장이 NEG 그 회장으로 대표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2년에는 한전이 뭐 투자로서 매력을 느끼면은 지분을 18%에서 더 늘릴 수도 있었던 계약이었는데 2016년에 가면은 이게 18% 이상은 못 가져간다. 못하게 되는 거죠. 줄이면 줄지 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NEG이 추가를 돈을 투자하면 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편집될까 봐 제가 두렵게 시작했어요. 나는 조용히 아 편집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의원님 어디서 네. 화를 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2012년에는 우리에게 좀 유리한 계약이었는데 2016년으로 가니까 더 불리해진 계약으로 그렇죠. 바뀌었다. 다 불리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법도 그 당시엔 영국법 런던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만약 분쟁이 생기면 UAE 아부다비 법으로 가요. 이게 이거도 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 동네에서 하는 건데요. 인천 교육감 나왔던 분이 누구더라? 조전혁. 조전혁, 맞아요. 예. 조전혁 씨. 경기 교육감. 그래, 경기 교육감 나왔던 조전혁 씨가 한전 이사로 있었어, 이때. 근데 조전혁 씨가 이게 말이 되냐? 이걸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 네. 최후의 보루가 전 자유당 그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데 그 보수적인 분도 네. 이게 영국 런던법으로 하는 게 마지막 재판이 마지막 그 우리 그 마지노선인데 이것까지 유예를 주면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거예요. 경우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최소한 제3국의 법을 기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UAE법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이게 말이 되느냐 했더니요. 네. 그랬더니 아니야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네. 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2012년에 뻥을 친 겁니까? 아니면 2016년에 그 협상을 잘못한 겁니까? 뻥을 치고 협상도 잘못한 거죠. 살렸다, 살렸어. 2012년에 아까 얘기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뻥을 치고 일단 치고, 그 다음에 계약이 다 끝난 걸로 알았잖아요. 그니까 뒤에 가면 이사의 발언이 나오는데, 2012년 계약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자꾸 그 계약을 새로 하자고 신규 조건이 나오느냐. 원래 상업 운전일이 2017년 5월 1일인데, 2016년에 12월 30일로 이제 늦춰줍니다. 그니까 금년 그 1월 2일부터는 지금 운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되고 아직 있습니까? 운행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운행이 안 돼요. 아마 상반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다음에 그 O&M 제가 아까 O&M이라고 얘기했죠. 저 운영 관리 비용. 이게 우리가 약 585억 불의 이익이 날 거로 봤는데 498억 불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 계약인데 이게 주권 면책 폭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아부다비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부다비 정부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건데 그 면책 포기 조항을 삭제해 버려요. 그러니까 면책을 받게 되는 거죠. 아부다비 정부가 어떤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 원전 사고 나면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아하. 아. 그러니까 UAE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네. 아부다비 정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원전 사고가 나면 한국이 책임지는 겁니까? 그 지분만큼 책임지는 한국이 아. 한국도 18%. 오. 그다음에 이게 밑에 그 지체 상금 원래는 한전이 지분 투자 시 면제해주게 돼 있었어요. 60만 불을 원래 준공이 지연되면 하루당 60만 불을 우리가 지체 보상금으로 지불해줘야 돼요. 하루에 7억씩 공사 안 늦어지면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예. 210억쯤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까지 불가능해요. 6개월이네요. 예. 그러면 그 1000억이 넘는 돈이 그냥 공사 늦었다고 줘야 되는 줘야 되는 정말 참 이래 씨. 자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아까 16 이게 투자 목표 수익률이 16에서 10%로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값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을 못 벌 수도 있겠네. 원전을 지어주고
뭐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손실은 안 나요. 유해 있거나. 손실까지는 안 난다. 반 수출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반 수출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영국 같은 경우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영국은 완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원전 여러분, 수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원전에 대해서 수출이라고 하는 게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전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600조에 달하는 시장이라고 지금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이런 데서. 근데 이 600조 시장 중에서 550조는 우리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네. 왜 전 세계 그 최근 10년 동안 지어진 원전의 절반이 어디에 지어졌냐? 어디에 지어졌을 것 같아요? 중국이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자기 기술을 지어요. 다. 중국 동쪽 해안에 다 지어요. 네, 중국이 다 자체 기술을 짓고. 우리 그다음에, 서해안이야. 예. 아니야. 예.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짓는 나가 어디냐? 러시아예요. 러시아 자기 기술을 지어요. 그리고 그 국제 수주에서 우리하고 제일 경쟁을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 그 금융도 강력하게 자기들 다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자기들 가져가요. 원전 폐기물을 가져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접근 가능했던 시장이 영국, 체코도 거의 어렵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50조 원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향후 50년간. 그럼 50년간 50조면 1년에 1조잖아요. 1년에 1조 시장이면 다른 걸로 수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다 이 원전 왜 황금알을 낳는 원전 수출 산업을 왜 탈원전 정책에서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게 다 뻥인 거예요. 야, 어디서 화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뻥이라는 거죠. 뻥이래. 이게 보세요. 네, 이게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우리 돈으로 가서 지어 주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2020년 또는 2025년 이전까지는 풍력이나 태양열이 원자력보다 더 싸다고 바뀌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자력 에너지 가격도 전기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값이 떨어지면 원자력의 전기를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는데 회수를 빨리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계속 그 원금을 회수를 못하고 손실을 보거나. 이게 지금 한전 이사의 16년 이사예요. 박근혜 정부 때 다 임명돼 이사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만 다 이사에 들어갔겠죠. 그 최기련 교수는 이게 해외 자원 투자 실패에 몇백 원 넘는 큰 임팩트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해외 자원 투자 실패에 몇백 원 넘는 큰 임팩트가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앞에 만약에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주변국 부패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그때 그래서 한때 한전이 파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한전이 파산할 수 있다. 네. 계약을 족같이 했네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근데 왜 화날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근데 우리 성태현 교수가 예. 저는 2012년에 계약한 줄 알았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 대학이 다 끝난 줄 알았다는 거죠. 이사회도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아예 그러니까 이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의결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한 압박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태현 교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 시기에는 뭐가 터졌다? 이명박 정부의 그 자원 외교 실패가 이미 드러났고 예. 해당 이사들 문제까지 막 지적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막 의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2012년에 MB가 그렇게 밀어붙였다면 2016년에 밀어붙인 주체는 누군가요? 밀어붙인 게 아니라 할 수 없잖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냥 가는 거죠. 리베이트도 주고 왔을 거 아니야 이미. 아. 백화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 아, 그렇죠. 그리고 김종 그 KDI 교수는 UAE가 추가 투자 영입으로 증자하면 우리 18%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아 지분이. 그럼 영국에 원전 수출했다는 것도 표현 가지고 장난치는 거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전 수출이 아니라 투자라니까요. 우리가 거기다가 영국에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고 운영해서 전기 영국 팔아서. 내에서 전기를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겨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인 거네요. 예, 투자 손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전기값이 투자할 때 우리가 그 생각한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킬로와트당 뭐 10달러는 돼야 우리가 수익이 난다. 뭐 7달러가는 돼야 우리가 그 소액이한 돈돈 적자가 안 난다는데 만약에 5달러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의원님, 예. 최근에 나온 UAE 관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군사 얘기도 나오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얘기할 수 없는 것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를 좀 열받게 해주세요.
쟤는 누르기만 하면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오늘 포인트를 못 잡고 지금 있어요. 오늘 시브라리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야, 눌렀다고, 치고 들어갈 데가 없어. 야, 눌렀다고 치고 한마디 해줘. 아까 슬쩍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아이 시브라리. 우리가 지금 치고 들어갈 데가 없어. 시무룩하게 시브라리 한번 했어요. 시브라리 시브라. 좀 세게 한번. 정말 답답해요. 네. 이게 이 이번에 임종석 실장 유해이 갔다 온 것 같고 뭔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아 이게 일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해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서 그런 게 아니었다. 아 그건 뭐 분명하죠. 한 가지 그러니까 뭐 열받게 좀 해주고 가세요. 용민이도 해야 할 네. 일이 있는데 오늘 멘트 분량 나와야 됩니다. 아니 저기 임종석 선배하고 친하시잖아요. 네. 네. 뭐래요? 어? 아니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만 본인도 해주세요. 답답이 미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답답해? 할 수 있는 정도의 말만 해주세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온 지 몇 달 됐습니까? 그죠? 5월 달 들어와서 7개월 됐네요 이제. 네. 뭘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 때문에 UAE하고 무슨 큰 문제 생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 그렇게 다급하게 갔대요? 왜 그렇게? 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의원님. 세 가지 설. 첫 번째 조선일보 얘기는 뭐 북한하고 접촉하기 위해 UAE로 갔다가 저가는 소리요? 저가는 소리입니까? 왜 UAE 가서 만나? 아 조슬 까면 됩니까? 예. MBC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비리를 예. 예.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예. MBC 같은 경우에 MBC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비리를 뭐 캐러 도움을 구하러 갔다. 그리고 마지막 새누리당 그 혼수성태 원내대표 얘기는 그 원전 관련해서 UAE를 열받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아 큰일 났다 해서 그야말로 가서 급히 수습하느라고 갔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셋 다 틀리고요. 셋 다 틀린다. 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특히 그 혼수성태? 예, 혼수성태. 그 요즘 아마 독감에 좀 걸리셔서 그 여의도에 조리 독감이 좀 유행입니다. 철새 전성시대라. 예. 거기는 한 번쯤 갔다 어디 철새가 돼야 뭐 대변인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다 출세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MB와 관련이 있죠. MB 관련이 있어요. 근데 MB 비리를 우리가 캔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말로 MB가 잘못한 게 박근혜 정부를 그 거치면서 숙성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막 터지려고 한 거를 무마하게 되는 거죠. 일단 그 UAE가 열받은 건 사실이군요. UAE가 열받은 게 아니라 UAE도 열받은 입장은 아니에요. 열받으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열받을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 UAE도 지금 뭐가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UAE도 좀 답답한 게 있다. 아니 결국은 원전을 두고 주변에 어떤 계약이 있거나 이면 합의가 있어서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습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건데 여기서 얘기하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 문제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UAE하고 완전히 관계가 잘못될 수 이게 국익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진실이 다 드러나면 제일 타격을 크게 입는 데가 자유한국당입니까? 뭐 단체는 그럴 거예요. 단체. 예. 아, 개인전은 어떻습니까? 개인으로는 나는 말 못한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 내가 말하면 폭로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신 예. 분. 폭로인지 자백인지 모르겠지만. 아 예. 혹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바레인 갔을 때 이 사태가 MB가 바레인 강연 간다고 간 직후부터 이렇게 막 불거진 거거든요. 바레인 갈 때 급히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다스베이다에서도 그 전중가에 다뤘었는데 UAE 원전 관련해서 20조짜리인데 원전에는 그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원전에는 국제적으로 커미션이 반드시 있다고. 커미션이 반드시 있고 그게 10%에서 15% 정도 된다면 2조 단위란 말이죠. 그리고 호교 그쪽에서 이제 다 쓰고 뭐가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호교 그때 그 리베이트 문제를 파고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MB가 선수를 치르고 간 거죠. 선수를 야 니네 왕조가 그때 가져갔던 리베이트 니네 조사할지도 몰라 막 이런 식의 이간질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게 그러면서 열받으면 자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혼자 상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그쪽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수를 치고 와가지고 자유공장이나 이쪽에서 계속 그 비리 그 MB 비리캐다가 UAE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그 국제관계가 난리가 났다라고 선수를 치기 그쪽에 선수를 친 거거든요. 아. 처음부터 이게 계속 퍼지니까 결국은 실제 사건 사고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일어난 것들이니까 그게 자꾸 드러나가지고 얘네들 입을 다물기 시작한 거죠. 대충 큰 그림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마 자유당에서 굳이 이걸 국정조사하고 파겠다고 한다면 안 하겠죠. MB를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조건이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UAE는 과거에 MB가 대통령이었던 관심 없어요. 지금 현재 권력하고 거래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쪽 보호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뭐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그쪽 정부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MB를 도와주진 않아요. 절대. 아. 응? 미쳤어 걔네가? MB가 뭐라고? 자기들처럼 왕족이어서 대대손손 먹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올까봐 미리 선수를 쳤는데 그게 자기를 올가면은 족쇄가 되고 있는 역시 부메랑에 대해서 대가를 치고 있는 거 지금 역시 꼼수야 꼼수 네. 정말 꼼꼼하신 분이라 근데 오늘 그 보통 이제 그 김용민이 보통 여기 나와서 과거 얘기하면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시부랑이 나오거든요 예. 열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예. 의원님이 한 번도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욕이라도 한번 하세요. 의원님 이제 가주세요 그러면. 자원 외교가 자원 사기에를 네. 지금 근 10년간 쫓아다니고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국감 때 했던 얘기 한번 마지막으로 드리고 갈게요. 예, 예, 예. 자원 개발 투자는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빌미로한 사기다. 아, 그쵸, 사기죠, 사기. 네. 예. 4대강 사업은 그 투자 손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해가 확정돼 있다면 자원 개발은 계속 투자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암울하고 비극적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참 원하는 뜻이야.
이제 모실 분들은 저희가 자원 외교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잖아요. 작년 말에 결정됐죠. 자원 광물 공사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연말이라서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열받는 상황인데 오늘 이걸 전문가가 참여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상황 나면 돈 문제 이분한테 다 물어봐요. 네. 김경률 회계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 시국 사건에 공익 회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명까지 했는 건 사실 유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딱 들으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고기영 교수님, 김경률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소리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디서 이런 이제 그 회계 관련 코멘트를 딸 게 있다. 다 김경률 회계사님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JTBC에서 다스 단독 보도라면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보도할 때 김경률 회계사님 또 잠깐 나왔어요. 그죠? 예. 많이 나왔죠. 여기저기 끊임없이 나오는 분이에요. 네. 오늘로 이분이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오시는지 잘 이해하시게 될 텐데. 자, 그럼 바로 피트로 들어갈까요? 그 광물자원공사가 사실은 1-2년 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원래 갖고 있는 자본을 다 날려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명박 때 다 해먹은 거예요, 지금. 예. 그 이명박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 아주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이었습니다. 아, 걸레로 만들었구만, MB가. 씨부랄. 예.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우리 정부에 뭘 요구했냐면은 자본금을 1조 원 늘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지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NO 했습니다. 홍영표. 홍영표 의원이 인천 부평.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아. 공사라도 잘못 운영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건데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1조 이렇게 해서 늘려주면 안 된다. 잘못해서 망하게 내버려 둬야 돼. 이런 요지에 발언을 하셨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부결됐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홍영표 의원도 한번 모실 텐데 굉장히 그 뭐랄까 역사에 남는 이정표를 세운 겁니다. 공사를 망하게 하는 지금 장본인이 되셨어. 이게 네.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대부분 정부가 결국은 손을 내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얼마가 투자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8년 무렵부터 2017년까지 47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그중에 얼마를 회수했느냐 하면은 4억 6천만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한 10% 정도 했죠. 나머지는 10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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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10%가 해소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90%는 서서히 해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이미 손실 처리한 것도 있어요. 그게 얼마냐? 대략 19억 4,300만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조 정도쯤 되죠. 포기한 게. 이미. 다들 기다리고 있구나. 씨부랄! 자, 다음을 볼까요? 지금 진짜 알거지 상태가 됐습니다. 광물자원공사가. 2007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고요. 부채 4,3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이 얼마냐? 4,197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44억. 부채 비율은 100%. 이게 자원 탐사하는 기업에서 보면은 무지무지 양호한 기업입니다. 그게 2015년이 되니까 부채가 4조 6천억 정도로 늡니다. 부채 비율 보세요. 10년이 되기 전에 12배가 증가했죠. 100%였던 부채 비율이 6,907%. 아니 6,900%가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6,900% 그런 회사가 있어요? 광물자원공사요. 우리 주진우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게 6,900%를 기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망하거든요. 아, 그렇지. 2016년에는 더 나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부터는 숫자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본 장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본은 아까 4천억 좀 넘게 원래 자본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마이너스 8천억 정도의 부채만 갖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회사냐? 저기 써놨는데 2조 원짜리 회사입니다. 2조 원을 누가 냈느냐? 정부? 정부가 냈습니다. 정부는 무슨 돈을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했죠. 여기서 곳곳에서 시브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에 당기 순이익 44억을 냈었습니다. 2015년이 되면 무려 한 해에만 2조 600억억 정도를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2조가 자본금이었는데 한 해, 한 해. 예, 한 해에. 한 해에. 아, 그냥 알거지 정도가 아니다. 아,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는 100% 광물자원공사가 스스로 밝힌 숫자들입니다. 아마도 아... 이 숫자보다는 훨씬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MB 때 시작된 소위 자원투자의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결과물들이 지금 이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이게 다 MB가 한 거야, MB가? MB가 시브랄. 어? 예, 아마.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예. 광물자원공사에 노조 없습니까? 노조라도 뭐 이렇게 좀 문제제기를. 노조가 있죠, 있기는. 네. 근데 문제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네. 한 번도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빼먹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한테는 달콤한 빵과 그다음에 사탕을 이렇게 뒤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급 잔치하고 승진 아니, 잔치하고 이 상황인데도 성과급을 내리나 모레쯤 뉴스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광물자원공사 보통 공사 사장님들이 월급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연봉이? 그래도 어근되지 않습니까? 2, 3억 되죠? 그 정도. 많지 않습니다. 2, 3억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 광물자원공사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봉 7억을 3년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카드와 네, 그다음에... 사장님도 2억, 3억밖에 못 받고 있는데 연봉으로 무슨 역할을 했기에 7억씩 3년을 받아갔는데 누가요? 나올 거예요. 아, 나올 거면 얘기해 봐야죠. MB한테 돈 갖다 바친 사람이죠? 근데 플러스 집을 사줬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줬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MB하고 가깝습니까? 직책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직책도 애매해요. 직책 뭐였어요? 뭐 자문역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광물자원공사가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내놨습니다. 2017년에 계획을 내놨어요. 예. 회사 걸레로 만들어 놓은 다음 예, 2021년까지 자산은 1조 원 감소하겠다. 이 자산을 감소하는 이유는 자산을 팔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산을 팔면 부채가 같이 줄겠죠. 그래서 부채가 8천억 감소할 거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데 2021년이 되면은 조금이긴 하지만 흑자로 전환할 겁니다. 라는 게 얘네들 계획입니다. 말이죠. 얘네들 그렇죠. 말이죠. 자기들 얘기죠. 예. 시험 가능성은?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예. 시브랄. 자산이 1조 원 감소하고 부채가 8천억 줄어들면 정상이 되느냐? 지금 올해 7,400억 정도가 부채가 돌아와요. 갚아야 돼요. 아, 올해입니다. 한 해 갚을 돈이 거의 1조 예. 가깝네요. 7천억 원이네요. 그거를 갚을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1조 원 증자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올해만 7천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뭐 돈이 안 들어오냐? 그게 아닙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계속 그 비슷한 금액들이 더 큰 금액들이 돌아와요. 아이고야. 그런데 어떻게 부채 8천억 줄였다고 회사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회사 닫죠. 접어야 되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본인들이 얘기하는 이제 보고서상의 내용을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원유가를 예측을 잘못해서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부족했다. 그다음에 우리들 시장을 읽는 능력, 그다음에 실제로 광물을 채굴해보는 경험 이런 게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시브랄이었다. 예. 그거 지금 자기들이 고백한 게 사실이면은 사업 다 접어야 됩니다. 보세요. 시장을 읽는 능력도 없고 광물을 채굴한 경험도 없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도 없고 파트너도 못 고르고 그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예. 아, 예. 예. 그럼 지금부터 유명한 앞으로 홀을 유명한으로 오셔서 네. 유명한 김경류 회계사님의 이제 심화학습을 신문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을 김모 EY 한영. EY 한영은 한영회계법인입니다.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이사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유공자 산업부 장관 표창. 김 파트너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글로벌 원유 및 가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20개 국가의 15조 원 이상, 광업과 금속 프로젝트에서는 25개 국가의 10조 원 이상의 거래 자문을 수행했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국내 주요 공기업에 대한 자문활동으로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에 따라 이와 같은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고? 네. 그 이 사람을 해주고. 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뭐 유전을 발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수십조의 거래에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예,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범중이? 아, 써져 있나요? 아.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언제적 일이겠습니까? MB 때. 저는 항상 이런 답변을 원하는데 이게 기사가 최근이죠. 언제 나온 거냐면 최근이죠. 2017년 12월 7일입니다. 최근이야, 최근이야. 어? 걔네들이 그 자리에 다 있거든, 아직도. 자, 또 하나 신문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석유공사 밑빠진 독 하베스트에 5천억 원 또 지급 보증. 이게 2017년 12월 10일 기사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네. 하베스트에는. 자, 정부 자본잠식 광물공사에 1조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 이 세 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참여연 내 내부적으로 있는 톡방에서 아주 심한 욕들을 했는데 시부란이라고 했습니까? 네. 네. 앞으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이제 홍영표 의원님을 여기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홍영표 의원이 막은 겁니다. 맞아요. 네. 단독으로 막은 거예요. 네네. 오. 이게 그런데 웃어 넘길 수만 없는 일인 게 이 정부 자본잠식 광물광수에 1조 추가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사실은 여러 번 올라왔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요. 당시에 윤상직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광물자원공사에 지금 현재 1조 원 추가 출자를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자위에서 통과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박근혜 때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2년 전에. 네. 네.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감히 시행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 불과 1개월 전에 이렇게 시행이 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각종 보수 언론들 그리고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원외교라고 하는 건 이건 5년, 10년에 승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 자원외교 10년, 100년을 바라보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속단하고 미리 청산주의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누가요? 민주당이요? 아, 그럼요. 누구요? 그럼 흥분해서 한 가지만 제가 겪었던 네. 일을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참여연대에 이제 몸담고 있는데 민변하고 이렇게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자원외교 TF를 2년 전부터 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매 국감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제 논의도 하고 하는데요. 네. 이번 국감 때도 저희가 이렇게 지금도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이자 해서 회의를 두 번 가졌습니다. 두 번 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확히 말하자면 첫 번째 회의 마지막에 그 비서관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놓고 갔어요. 우리는 자원외교에 대해서 청산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려나가면서 자원외교의 성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누군지를 말하고 싶었었는데 네. 참겠습니다. 아니요. 몇 달 전까지 저도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네. 만나고 다녔는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하자. 이 자원외교는 우리가 끝까지 쫓아서 뿌리 뽑아야 된다. 우리 돈이고 국민의 세금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입장이 변화했어요? 저는 여기서 영화 이야기를 하면 해리가 네. 세리를 만났을 때 가짜 신음 소리 생각나시죠? 저는 그 부분을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뭐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렇게 가짜로 이런 어떤 최절정의 감정까지도 속일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 여기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도 다 믿지 마십시오. 네, 믿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 국한시켜서 과연 광물자원공사가 시간을 주면 그리고 투자를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살아나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부채 규모를 편하게 봐봤습니다. 4,341억이었던 게 2016년에 가면 5조 2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기업이었었고요. 별도의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자원 개발에 대해서.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학교 앞에서 떡볶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자원 개발하겠다고 뛰어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 이전만 해도
해외 자원 개발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산 전혀 없었고. 아 그냥 국내 석탄 네. 태고 뭐 이런 네, 걸로.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그래서 업무 경험이 없고 실제로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4조 5조를 쏟아 부으면서 멕시코로 그리고 마다가스카르로 뛰어든 거죠. 아까 이제 뭐 총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항상 분식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숫자들이 있는데 회계사들이 조작 불가능한 숫자가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당기 순이 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은 이제 조작이 가능한데 현금 흐름은 담백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슈퍼마켓에 쓰시는 현금 입금 출금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입니다. 매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 278억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278억이 손실. 예. 1268억이 나가고 1148억이 나가고 투자 활동입니다. 4695억, 6749억. 위아래 합하면 매년 2011, 12, 13 약 1조 안팎의 금액이 나갑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는 2014년, 15년, 16년에는 약 5천 원 안팎. 이렇게 여기 광물자원공사는 매년 1조 원 안팎, 5천억 안팎이 그냥 쓰여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쓰여야 한다는 건 자원 외교를 그때 했기 때문에 계속 네. 지금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현장을 멕시코 볼레오 현장을 유지하려면 마다가스카르 현장을 유지하려면 이 금액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저 금융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네. 이게 볼레오 멕시코 볼레오 플랜트 현장인데요. 이게 2012년 1월의 사진입니다. 2012년 1월. 한번 좀 잘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음번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2012년 12월 사진입니다. 어떻게 차이 구분하시겠어요? 자, 1월하고 12월하고요. 구분하시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네. 이게 1월, 1월, 이게 12월. 네. 자, 다시 1월, 12월 한 번만 더요. 거의 비슷한데요, 뭐. 네. 이 사이에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4천억입니다. 장부상. 지하공사였네? 네? 지하공사. 똑같아요. 똑같아. 요게 4천억이 들어갔는데 변한게 없네. 네. 4천억을 여기다 쓰긴 썼어요? 장부상. 장부상. 페인트 칠했어요. 4천억 원어치. 아니 여기 봐봐. 뒤에. 여기 까마차나 통이 12월에 하였어. 통이 4개야 통이 4개. 하나에 천억 원씩. 통이 하얘. 페인트 4천억 들어간 거야 여기. 자 통이 4개야 그게. 계속 찾고 있었거든. 다른 데는 봐라. 똑같다. 이거 계속 이 색깔인데 요거만 색깔이 변했어. 요기만. 아 여기도 하얀 게 또 생겼네. 어휴. 통칠했어. 이게 4천억입니다. 네, 이게 4천억. 그리고요. 이제 사실 아까 김용민 씨께서 웃자고 지하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 대답이 광물자원공사에서 저한테 한 차례 했던 답입니다. 지하공사를 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이와 같은 금액을 썼다는 겁니다. 쭉 보시면 페인트 칠했는데 공사 진척도 27.4%나 진척됐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예. 이 장부 이제, 조작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조작일 수밖에 없는 게 내부 보고서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현장 인원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현장에 사람들이 없다. 왜냐하면 디폴트가 발생했고 임금 체불도 일어나니까. 그런 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돈을 썼다는 장부에는 이렇게 계속 작업 인원이 보십시오. 뭐 천 몇백 명이 계속 있었다. 아. 네. 그리고 돈도 이제 지속적으로 쓰고 공정률도 저게 이제 보시면 누적으로 24.1%에서 51.5%. 저걸 장부상으로는 저희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회계사들도. 어떻게 보라고 하냐면 사진 찍으라고 했어요. 회계사들한테. 아... 네. 현장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1월하고 12월 차이 한번 비교해봐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까 그게 24%와 51%의 차이인지. 저 보고서를 만든 실무자들도 처벌해야 돼요. 위에서 뭐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니 흙을 100으로 하라고 하고 100을 흙으로 하라고 했으면 거짓했고 이게 비리 부패를 저질렀는데. 네. 맞습니다. 처벌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회계사 친구 한 분이 어느 날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광물자원공사 사람들을 몇 번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과거에는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조그만 공사였었는데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조 원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혼정보업체 순위도 올라가고 실제로 아예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돈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공사에도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상여도 그렇죠. 오고 하는데 공급을 떨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돈을 지금 3조 4조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걸 물어보면 다 몰라요. 정말 저랑 같이 제가 이걸 물어보면 그때부터 답변을 같이 생각해요. 같이 정말. 네. 그래서 나왔던 대답 중에 하나가 저쪽에 가면 지하실인데 거기 공사를 했다 뭐 막 던져보는 겁니다. 실제로 감사 안 받습니까? 돈을 썼으면 어떻게 썼다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집행됐는지 감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콩이 수출... 꽤 크네. 색칠 돈 많이 들었겠네. 그래서 이제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이 시점을 전후해서 디폴트가 발생하고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자기 돈 떼일 뻔했으니까 내부 보고서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고 있냐면 부정행위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써요. 여기 이 현장이. 그런 곳에 이제 우리는 2조, 3조를 들여서 이제 인수한 거죠. 참고로 이때까지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는 현지 파견 인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저거를요? 예, 예, 저 순간 1년에 4천억을 퍼붓는 현장에 한 명이 있습니까? 한 명. 예, 예.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한번 매출이 얼마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매출. 보이시죠? 재화업 판매로 인한 수익 532억입니다. 673억입니다. 이게 쉽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5억을 들여서 장사를 해요. 식당을 해요. 이건 비유하자면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 규모가 4조 원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672억이라는 건 5억 원을 투자해서 식당을 하는데 매출이 얼마 발생했다는 겁니까? 700만 원 발생했다는 거죠. 700만 원. 매출이.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식당에,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밥을 먹고 가서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5억짜리 투자를 했는데. 네. 이거요. 그럼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지. 뭐하러 장사를 그렇죠. 해요. 네. 보통 예금에 넣어도 네. 되죠. 은행에 놔둬서 1-2%만 받아도 그냥 왜 해? 몇 개 회사를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멕시코 볼레오 강산인데요. 매출 얼마인지 보십시오. 0입니다. 0. 2016년에. 2015년도도 0. 2014년도도 0. 여러분 이거 뭐 신기술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고 뭐 저기 심해에 있는 유전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깔려있는 구리광산에서 캐서 재련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제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매출이 0이었고요? 0입니다. 계속. 계속 0이에요? 계속 매출은 0입니다.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가고요? 그렇죠. 매년 여기에만 여기 진짜 시부러이네.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한 2, 3천억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손실이군요. 예, 예, 예. 매출이 제로니까. 매출이 제로니까. 아이 시부랄 진짜. 지금 광물자원공사 전반적인 재무현황입니다. 전반적인 재무제표인데 네, 다 네. 손실이에요. 네. 손실 여기도 손실. 이익이 나는 건 2억 4천. 1억 9천. 아, 이 괄호 안에 있으면 손실이에요? 네. 손해본 거? 2억 4천도 지금 얼마를 투자해서 2억 4천이에요? 저기 보면 145억. 145억 네. 해서 2억 네. 벌었네요. 네. 145억 넣어서. 은행에다 145억 넣으면 네. 2억 그냥 줍니다. 여기서도. 이 앞에 새마을금고에다 넣어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그 정도 네. 돈이 나온다는 건데. 예, 예, 여기는 188억 넣었는데 1억 9천 벌었대. 매출이 0인건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거 진짜. 매출이 0이네 다. 각 사업년도 광물별 생산 내역. 생산 내역을 집계할 수 없습니다. 매출 내역. 매출 내역은 없습니다. 매출이 없으니까 원가도 없겠죠. 원가 내역을 집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네. 아유. 네. 구리 가격이 지금보다 3배, 4배가 된다라는 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여기는? 달라질 게 없어요. 시간만 갈 뿐이고 우리 돈만 쏟아부을 뿐이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이제 대표적인 두 군데 투자처가 지금 볼레오하고 이제 위에 암바토비, 암사딤사라는 곳인데요. 뭐 영화에도 나왔지만 마다가스카르에 투자한 곳입니다. 한번 총 얼마 정도를 투자했냐면 6조 5천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보시죠. 매출이 얼마인지. 6천억입니다. 5억짜리 식당을 열었는데 한 달에 한 400만 원어치씩 물건을 판다는 거죠. 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손실이 손실은 5,200억. 5,200억. 네, 네.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비슷했죠.
이거 비슷합니다. 매년 이 정도 납니다. 5천억씩은 들어가야 되는 회사네요, 여기는. 여기도 예. 네. 그러니까 매년 마이너스 5천억을 낸다는 거네요. 벌레와 그 암바톱이 두 군데 합해서 네. 두 군데 합해서 한 아까도 보셨지만 아까 이제 여기 두 군데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물저항공사에 매년 아까 2011, 12, 13, 14는 1조 원 가량 들었고 지금은 좀 줄어서 한 5천억씩. 5, 6천억씩. 예. 네. 이 두 군데를 위해서. 이제 아까 볼레오 강사는 매출이 0이란 걸 보여드렸고 제가 또 암사딤사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여기 자료 중에 이제 의미심장한 자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짜장면 하나 우리가 이제 5천 원이라고 하면 여기 암바토비에서 니켈입니다. 여기 니켈 광산입니다. 5천 원짜리 짜장면을 만드는데 밀가루 값이 얼마 드냐면 6천 원 정도 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여기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거 고정비 다 빼고 밀가루 값이 6천 원 드는 곳이에요. 춘장이고 양파고 이런 거. 예. 아니 정식적으로 그 공장이 가동 여기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어요?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면 될수록 손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여기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여기 암바토기는 계속 생산되고 있는 곳이에요. 뭐 기다릴 필요 없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경험이 부족하고 뭐 실력이 부족해서 투자 실패를 한 겁니까? 혹은 사기를 당한 겁니까? 아니면 사기를 친 쪽과 같이 짝짝꿍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나요? 이중구 교수께서 이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이제 자원외교의 실상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바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바보이지 않는 이상 저렇게 할 리가 없고 아니면 바보가 아니라면 얘네들은 사기꾼이다. 광물공사의 뭐 직원들이 이 거대한 사기의 일원이 돼서 같이 해먹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요 결정을 내리게 한 누군가 MB부터 시작되는 그 누군가들은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해놓고 저기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나라 세금으로 쭉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 5천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5천원씩 거기서 그리고서 그렇죠. 어떻게 해먹는지 그렇죠.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해먹는 대하고 MB 혹은 그쪽 라인하고 같이 예. 나눠먹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볼레오 광산 1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이제 4천억 정도 이제 쏟아부었는데 거기도 이제 캐나다와 관련되거든요. 아이고. 바하마이닝이라고 하는. 아이고. 많은 이제 의심스러운 정황들은 있습니다. 존나게 나눠 먹고 있어, 지금 밖에서. 그 누군가가 MB죠. 그건 이제 총수님과 이렇게 밝혀주십시오. 참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매년 회계법인의 보고서들이 발행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우리를 살려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외교에 투자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타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냐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광산을, 볼레오 광산을, 암사딤사를 살려야 될 이유. 이것을 가장 쉽게 입증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니켈이 얼마만큼 생산된다. 구리가 얼마만큼 생산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입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 만들겠죠. 회계사들을 불러오는 거죠. 야 회계사들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6년까지 실적은 없지만 2017년도부터 앞으로 숫자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서를 하나 써줘. 매년 발행합니다. 암사딤사 볼레오 매년 발행해요. 암사딤사 같은 경우에는 실명을 걸어놨게요. KPMG가 매년 발행해요. KPMG 삼정이라고 제일 네, 삼정회계법 큰... 대형회계법인데 거기에서 매년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매년 발행하면서 여기는 앞으로 수천억의 돈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네. 참고로 삼정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이번 TF에도 합류하셨습니다. 이번에요? 네. 아니 이렇게 공범자들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산자부에서 또 이걸 발표를 하신다고? 네. 아이씨 브라이. 참고로 저는 배제됐습니다. 저 처음에는 됐다고 했다가 어느 날 위험 명단을 보고 알았어요. 배제돼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 저 뭐 한양 회계법이니까 거기한테는 상주고. 네. 그리고 삼정회계법이 회계사님 빼먹고 그 저 적폐의 그 적극적인 이익을 공유했던 자들이 지금 말하자면 조사하러 들어가고. 네. 제 생각에 자원외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당의 흐름 그리고 뭐 이런 보수 언론들의 흐름 보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겹친 것 같은데 내막을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일부는 여당이 됐으니까 정부 여당으로서 그 다 잘 관리하고 다 함께 끌고 가야지 이런 여당 코스프레를 하는 거거든요. 멍청한 거죠. 어설프게. 홍영표 의원이 사실은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동안 예. 계속해서 예.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잘 아니까 이걸 봐줄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딱 막아서 겨우 막아진 거예요, 진짜. 네, 네. 안 그랬으면은 계속 갔을 거예요, 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이 돈이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해외에서? 그 혹시 짐작하시는 바 없어요? 짐작하시는 바 어떻게 해먹었을 것 같다? 저도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 저도 이제 뭐 끊임없이 봤는데 과거 뉴스타파가 이제 발굴해낸 그 조세 회피처 거기 명단에 이제 이거 자원외교와 관련된 회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쭉 쫓아갔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이제 좀 이제 거의 다 왔다 하고 MB 지화까지 왔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포스코도 개입되고 해서 그리고 그 이상 모 씨도 이명박 그 우리 대통령과 이상득 네네네 그분도 연관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상 자금 흐름이 이제 브라질까지도 가고 하길래 야 이제 잘 쫓아가고 있다 하는데 전 그런 느낌 쭉 쫓아가다가 앞에 보였었는데 밀림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네네. 느낌 그런 거 중간 중간에 벽이 나오죠 그 네네. 기분을 저는 압니다 네네. 사라져 갑자기 아이씨 어디 갔지 어쨌든 이 돈은 해외에서 누군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누가가 MB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밝히지 않으면 이게 몇 년 안에 끝날 일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세금을 거기에다 퍼부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자원공무원 MB로 생각하죠. MB. MB 맞죠? 네, MB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협박을 하고 그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광물자원봉사 이렇게 파산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빨대가 끊기는 거지, 일단. 아, 빨대가 끊긴다? 어떤 네. 식으로? 동아일보 돈이 없잖아 이제 뭐 이렇게 칼럼을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막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외국에 이런 네트워크는 막아야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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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네. 1년 동안 칠하던 사람들 그런 네트워크는 끊어야죠 아니, 이것만 남았는 건 아닌데 네. 자원광물공사라도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해야지 네, 광물자원공사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도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공범. 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다 어디로 갔을까? 씨발. 정말 궁금해요. 매년 뽑아먹었단 말이죠. 매년. 다스를 통해서 취한 수익은 세 발에 핍니다. 진짜 큰 돈은 이 이런 데에서 해먹거든요. 아. 여기는 자자손손, 대대손손 계속 파이프라인을 대놓고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이게 만약에 MB나 뭐 어떤 특정인으로 잡아내면은 환수가 됩니까? 그걸 회계사님한테 물으면 어떡해. 검찰에 가서 물어봐야지. 나보다는 더 많이 하실 것 같았어. 나보다는 많이 하실 것 같아. 아니 근데 돈이 너무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빼먹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지금도 빼먹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거든요. 어디에 비현실적인. 잠 재워놨을 거예요. 저 숫자에. 몇천억씩 돈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써요? 지금 또 이명박 각하는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요. 돈 쓰고 싶어 죽겠는데 못 돌아다니고 그 앞에서 다 이명박 잡자고 이렇게 쥐잡기 특공대들이 가서 못 돌아다니고 계시거든요. 꼭 잡아야 한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회로 기억합니다. 2회 때 자살로 발표된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사망 사건 기억나시죠? 예, 당시 친형 나오셔가지고 의혹들을 정리해 주셨죠. 네. 그 이후 경찰이 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가족의 노력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현장 검증한다고 하고. 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 번개탄으로 피어서 사망한 게 맞느냐 제가 기억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당시 번개탄을 만졌어야 하는데 손에 아무런 분진도 없다 뭐 그리고 휴대폰도 사라졌고 그리고 그 뒤에서 봉투가 발견된 그 보자기가 발견됐는데 찍혀 있었다 그 보자기는 변호사들이 서류를 묶고 다니는 주진우가 검찰 갈 때 보자기 들고 갔잖아요. 원래 변호사들이 그렇게 들고 다녀요. 보자기에 서류를. 그리고 그 서류 다 사라졌다. 보자기에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돼 있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은 그 위치 추적, 휴대폰 위치 추적은 국정원이 실시간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곳인데 뜬금없이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출근을 안 하니까 휴대폰 추적해보라고 119 연락해보라고 국정원이 119한테 물어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 직원의 전화기는 위치 추적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끄든 어떻게 되든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 근데 그거를 119에 굳이 전화하라고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그때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사건을 유가족이 가족을 찾다가 발견한 것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겠는가. 국정원이 그냥 추적하면 되는데 뭘 유가족한테 전화해서 119 연락해보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옛날에 국정원에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마티즈 사건.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작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번개탄이 내뿜는 열기와 연기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럽고 참기 힘들다. 그래서 물론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을 잃고 한다든가 아니면 실패해요.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오죠. 뛰쳐나가요. 네. 사람이 죽기 전에 괴로워서 뛰쳐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너무나 평온히 그리고 그 몸부림친 흔적도 없고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분 보면 몸부림치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분비물 같은 게 나와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뒤틀리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고 깨끗하고 평온하게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소주병이 바로 옆에 있는데 몸부림쳤다면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 밑바닥에 번개탄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조수석 밑에요. 밑에 굉장히 깨끗하게 놓여 있었는데 번개탄을 피우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그 현장 검증, 감식, 재현 이런 걸 유가족이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검찰이 그런 거에 협조를 안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유가족 혼자서 이 상황을 지금 헤쳐나가면서 실험도 해보고 있거든요. 그 중간 과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려고 다시 한번 나오셨습니다. 네,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2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고. 처음에는 네. 이 국민적 관심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향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관심이 식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요새 좀 그렇죠? 형님? 네. 요새 경찰의 반응이 조금 그렇죠? 그때 막 뭐 사회적 화제가 됐을 때는 막 그렇게 관심을 갖고 뭐 성의를 보이다가 지금은 뭐 완전히 뭐 거의 무시하고 묵살하는 분위기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이제 11월 25일 토요일 날 방송됐는데요. 춘천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춘천 경찰서장께서 방송되기 며칠 전에 11월 21일 날 유가족들을 부르셨어요. 이유는 요 발견된 차량에 감식을 해주겠다고 유가족들이 보는 자리에서 감식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전체 다 꺼내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차량 감식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약속하신 말씀이 요 정 변호사 사건이 진실을 꼭 밝혀주겠다고 또 유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꼭 언제든지 요청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저희는 그 말씀을 믿고 춘천경찰서에서 나왔죠. 이제 제가 이제 고소인이기 때문에 춘천서에 가서 고소인 그 조서를 꾸민 날이 12월 13일입니다. 13일인데 그때 담당하셨던 강력계 팀장님께서 내가 이거를 해주겠다. 이거를 현장 검증을 해줄 텐데 우리끼리 하지 말고 국가원, 국가수, 국가수에서 나온 공인된 사람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그럼 날짜를 잡읍시다. 그게 12월 28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형사님께 부탁드린 거는 해가 바뀌기 전에 동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차량 현장 검증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 약속을 하셨어요. 좋다. 그러면 12월 28일 날 조사를 해주겠다고 하시고
12월 26일 날 저희 변호인단이 그 형사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여행이 있었답니다. 가정여행이 있었는데 자기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든가 하죠. 왜? 그거를 미처 알지 못하고 저희가 목요일 날 검사를 의뢰했는데 수요일, 목요일, 1박 2일 휴가를 내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그 팀장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화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춘천서에 갈 일이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근데 저도 좀 통화를 했었거든요. 저도 통화를 했는데 그 형사분께서 그 춘천서 안에서 최고 베테랑 수사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거든요. 꼭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국가수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하면 경찰서장님하고 우리라도 좀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춘천서에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수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수에서 이 실험 자체를 무의미한 실험이라고 인정했답니다. 실험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서에서는 실험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럼 우리가 같은 차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 가겠다. 그래서 변호인단하고 차를 가지고 제 동생이 발견된 소양강댐 주차장에 가서 똑같은 실험을 해봤죠. 예. 그 지금 요 발견 당시의 상황을 자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왜 이상한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보내주신 사진들이 몇 장이 있거든요. 네, 요 사진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할까요? 제가 요 사진 좋습니다. 요 사진은 네. 지난 작년 12월 28일 목요일 날 제 동생이 발견된 현장에서 똑같은 차량입니다. 동생이 발견된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되고 있었거든요. 그 차를 현장으로 옮겨서 번개탄을 피워보려고 했는데 처음으로 본 광경인데 저 이제 주석 이제 완전 발판인데요. 그 위에 이제 매트가 있었는데 매트를 걷어낸 다음에 봤더니 저런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이 매트 밑에요? 예, 이게 매트 밑에거든요. 이게 매트를 다 벗겨내고 네. 오리지널 차 발판이에요. 매트는 구멍이 없었는데? 매트는 구멍이 있었죠. 매트도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번개탄 하나로 번개탄 하나를 피웠는데 구멍이 세 개가 발견된 거예요. 아하. 이거를 동생분 차입니까 이게? 예, 그치, 그 실제 차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건 번개탄이 하나였는데 네. 그 밑에를 벗겨봤더니 구멍 세 개 있어서 번개탄을 그 피운 시도를 세 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 구멍에 그래서 가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저희 변호인단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게 누가 번개탄을 하나 피웠다고 말했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차 안에서 그 번개탄을 벗겨낸 비닐봉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그걸 보고 경찰이 번개탄을 하나라고 한 건지 요 사진 밑에 보면 무슨 그런 모래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예, 모래. 예, 요 아까 그 처음 사진을 예. 요거요. 그게 그 제가 아니고 모래인데요. 모래요? 저게. 모래. 이제 발판이 놓여 있던 자리에 제가 처음 사건 당일날 봤던 그 저 발판은 이걸 못 봤죠. 원래 상태만 봤기 때문에 그때는 번개탄이 아니고 누가 모래를 많이 갖다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 감식을 한다고 다 물건을 가져가고 정말로 차 알몸만 남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두 번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동생이 사용한 그 번개탄 밑에다 깔았던 호일은 네. 폭이 한 15cm 정도 되는 아주 그 두께가 얼마 안 되는 번개탄이어서 그거를 세 장 정도 깔았더라고요. 네. 아까 처음 그림 보여주시면 네. 저 사진에 보면 지금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게 번개탄, 예, 그게 번개탄 그 비닐이고요. 소주 두 병이 깨지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있고요. 소주 두 병 위에 네,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호일이 하나 깔려 있고 네. 그 호일이 세 겹 정도 깔려 있었습니다. 쿠킹 호일이 세 겹 정도. 네, 쿠킹 호일이 세 겹 정도 깔려 있어서 쿠킹 호일 세 겹 깔고 소주 병 두 개 놓고 그 위에 번개탄 올리고. 네, 맞습니다. 네. 쿠킹 호일을 세 겹 깔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해보고. 또 한 겹 깔고도 해보고 네. 도저히 아무리 실험을 해도 번개탄 하나 태우면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구멍이 세 개가 있는 거는
그러면 그 구멍이 아예 안 생기거나, 왜냐하면 지금 소주병이 있잖아요. 그 위에 있으니까 구멍이 아예 발판에 안 생기거나, 혹여 떨어졌다가도 구멍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세 개가 근데 구멍이 있으면... 뭐 하나, 둘, 세 개 생길 수 있는 과학적인 건 제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 번 시도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번개탄 하나가 제대로 타면 구멍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면 저렇게 구멍이 세 개 날 수 있을까? 번개탄 하나를 잘 피워야, 어떻게 피워야 저렇게 되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네. 구멍이 생긴다거나 네. 구멍이 세 개 생긴다든가 이런 일은 번개탄 하나 피워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떤 소주병이든 번개탄을 놓고 피우면 그 소주병은 깨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지금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시는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번개탄을 피우는 시도를 세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사망을 한 이유거나 그 이후에 그 소주병을 놓고 현장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왜 사망... 구멍이 세 개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열이 세 군데에 가해졌다는 거잖아요, 확실한 건. 그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차에다 집어넣고 번개탄을 피웠다. 그건지는 모르겠어. 그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번개탄 자살한 사람이 발견된 상황하고 다른 상황이 있었다는 거지. 그 이전에 중요한 건 자살한 사람이 번개탄 세 번 튀운 다음에 다시 그거를 병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만들어놓고 죽었을 리가 없잖아. 차량 안에 모든 흔적들이 이제 제가 조금씩 느끼는 거는 연출된 거네요. 어설픕니다, 상당히. 아. 이거는 누가...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냥 클리어하게 자살을 한 흔적이 있든지 아니면 좀 더 완벽하게 연출을 해든지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죠. 위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치가 병이 놓여있던 위치하고 구멍이 난 위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그러니까 번개탄 하나가 정말 100% 기가 막히게 타야 어떻게 타면 바닥에 눌러붙고 넓은 면적으로 저렇게 맨바닥까지 화끈하게 탈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알려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환경과 뭐 기온 조건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핑계로 실험이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죠. 실험이 의미가 없지 않죠.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 나중에 만들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번개탄 피우는 시도를 몇 차례 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다가 마지막 연출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전에 실패한 상황들이 아닌가, 흔적. 그거를 매트를 열어보기 전에는 밑에 구멍이 뚫린 건 모르잖아요, 그죠? 절대 몰랐습니다. 네. 발판에도 구멍이 뚫려요? 세 개가 뚫려 있어요? 요 다음 사진에 보시면 아까 그 발판, 예, 이게 그 이제 걷어낸 건데요. 예. 지금 보시면 어떻게든 3등분으로 지금 이렇게 눌러붙은 자국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 번개탄 하나가 그 조그만 직경이 얼마 되지 않은 번개탄 하나가 세 방향으로 분산이 돼야 돼요. 타면서. 네. 이해되세요? 네. 번개탄 동그란 번개탄이 자연스럽게 타면서 부스러지기를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 하나는 밑에 쪽으로 부스러져야 그게 화력이 세면 바닥에 타서 남을 수 있다라는 가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 병의 위치하고 보세요. 이 병의 위치. 네. 병의 위치는 여기 있고. 그리고 구멍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네네. 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병이 그 있는 자리 밑에가 좀 더 밑에죠. 예. 예. 안 맞는데. 그럼 번개탄은 저 위에서 지금 구멍이 났고. 예. 말씀하신 대로 요 매트만 놓고 보더라도 그냥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정확한 위치가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병의 위치하고 이 구멍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거니와 이 구멍 이 위치의 구멍 생각해 보세요. 이 위치 구멍이 오른쪽 운전석 레바 쪽에 가깝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했으면 차가 탔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 상황은 처음에는 번개탄을 그냥 올려놓고 피우고 시도하다가 그게 너무 불이 커지고 막 탈 것 같으니까 그거 걷어내고 몇 번 시도하다가 저런 식으로 마지막에 처리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모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 모래가 보여지는 양보다 꽤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과학수사대가 차량 감식하는 그날
과학수사대 팀장께서 모래가 깔려있던 그 아까 보였던 비닐호일 있잖아요. 쿠킹호일. 그거를 밑에 직원을 시켜서 갖다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쿠킹호일을. 그 되게 결정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는 못 보고 있었는데 같이 현장에 있던 변호인단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학수사대 팀장께서 이거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버릴 만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비과학수사대장이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가족이 하면 거기가 말려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저희가 그냥 버린다고 해도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저 밑에 깔려있던 저 발판 있잖아요. 네. 저 벌크 발판도 안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왜 안 가져가시냐고 번개탄 안에서 발견된 그 쿠킹오일에 있는 성분하고 이 발판에서 발견된 성분하고 같은 건지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 성분 알려주는 게 지금 한 달 보름 다 지나가는데 대한민국 국가수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손가락 끝에 번개탄 채취하는 것들이 한 달이 넘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만약에 이미 결과가 나와서 발견이 되지 않던 발견이 되던 저희 유가족이 원하는 거는 듣고 싶은 거죠. 손가락 끝에서 번개탄이 발견됐습니다면 그걸로 그만이고 발견이 안 됐다고 해도 그걸로 그만인데 그걸 왜 여지껏 안 알려주고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들에 대한 감시 결과들을 왜 그러면 저희는 66일을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제가 마음을 놓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 저희가 유가족들이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저도 지금 되게 많이 지쳤거든요. 힘들어서 이제 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그러려고 했으나 요 방송을 통해서 또 김어준 씨나 주진희 씨나 김용민 씨처럼 이렇게 아무 힘없는 저희 유가족들을 위해서 두 번씩이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계속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또 힘을 얻어서 오늘 나와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타살을 당했다, 살해당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진실이 밝혀지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이때까지 이런 의문사들이 진실이 밝혀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사건하고 차이는 형님이 계속 이 사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적해 가시니까 가시는 만큼 저희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예, 따라가겠고. 요 번개탄 의혹은 확실히 이해했고요. 이건 뭡니까? 29일 날, 이제 30일 날 발견되기 전에 29일 날 주문진 다리에서 투신을 하잖아요. 예, 예, 예. 투신하기 전에 묵었던 호텔에 들고 갔던 그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근데 그 호텔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 유가족들한테 돌려준 그 가방인데 네. 저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건이 네.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가방 안에 요 세 가지가 누가 다 털어갔네. 호텔 들어갈 때 썼던 모자고요, 저게. 그 위에 있는 조그만 그 비닐 이렇게 돌려져 있는 그 물체는 차량용 충전기입니다. 네네, 그거는 충전기. 차량용 충전기고 모자. 왼쪽에 보이는 이 빈 박스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청바지 같은 거 사면 담아주는 그 포장 그 박스로 된 팩인데 빈 박스 하나, 모자 하나, 충전기 하나가 있는데 그 전사진 아까 보여드리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 빨간 소파 위에 보이는 그 빈 박스가 네. 제 동생이 살고 있던 집에서 똑같은 그 회사 제품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사진을 찍어 갖고 온 거거든요. 아, 이 박스가 이 박스인가? 네, 그 현장에서 발견된 이 박스는 제 동생이 사용하던 박스였을 것이다. 그러면 저 박스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빈 박스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트렁크를 들고 다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빈 거라면 차에 두고 오죠. 이거를 호텔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등에 없어요. 다 빈 거라면. 나중에 이걸 들고 나중에 뭐를 담으려고 했다 손치더라도 차가 있잖아요. 차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호텔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까? 이거를 평상시에 들고 다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빈 거면 차에 두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걸 호텔까지 들고 들어왔으면 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이걸 나중에 누가 털고 간 거죠. 당연히. 이 빈 트렁크를 왜 차 안에 두지 않고
자기가 자는 곳에 들고 들어갑니까? 차도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나중에 털어간 거고,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뭡니까? 요 사진은 이제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제 동생이 살았던 원룸의 화장실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뭐 샴푸나 미용용품들이 가지런히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제가 방송 이후에 그 제 동생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분들이 집에 왔던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정치호 변호사는 저렇게 해놓고 살지 않았답니다. 아. 예. 자기가 죽으려고 저 샴푸 뭐 갖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런히 해놓고 또 신발 뭐. 요런 사람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집에 와서 누가 지었어요. 집에 뭐 남은 서류나 뭐 숨겨놓은 게 없나 막 난잡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다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지런히 하는 거예요,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번개탄 부분은 정말 이상하네요. 저 사진으로 봐서는 생길 수 없는 구멍이에요, 위치가. 3D로 요 위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병의 위치하고 일치시켜 보세요, 한번. 지금 모래가 많은 그쪽은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소주병을 제가 몇 번 넣으려고 했는데 네. 경사가 졌다는 거죠, 거기가. 네. 거기다 소주병을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소주병을 평평하게 놓으려면 좀 더 밑에 쪽에다 놔야 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거기가 약간 네. 올라와 있어요. 거기가 매트가 없는 자리예요, 거기는. 유일하게 벌크 매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방법이요. 요 규격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간격이나 센치를 다 잰 다음에 3D로 만들어서, 지금은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오버랩 시켜보세요. 병이 있는 위치하고. 그러면 이 구멍이 병에 가려져서 뭐 생길 수 없다든가 그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대충 봐서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 구멍이 저 병의 위치만 봐도 저 자리에 생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의혹 가는 부분 중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일 처음 요구한 게 이 장면이거든요. 이것부터 네. 해주십시오.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부터 검증시켜 주시고 이것부터 답을 주시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경찰서는 저 유가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나 공기관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 만약에 가리고 싶어하는 사건이라면 제 경험상으로는. 경찰서도 처음 저희가 이제 조서를 꾸몄을 때랑 지금은 태도가 많이 바뀐 걸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처음에는 정말로 막 열심히 도와줄 것처럼 하셨는데 지금은 팀도 바뀌고 또 서장님도 말씀을 많이 아끼시고.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66일이 지났는데 66일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는 똑같습니다.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단견이지만은 국가정보원은 사실 촛불혁명과 함께 없어져야 될 기관이고요. 범죄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재활용해서 잘 써보겠다. 이 생각 자체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이 하여튼 국정원만 연관되면 뭐 하여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게 없잖아요. 참.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도 요 사안을 계속 관심 가지고 아이디어를 교류도 하고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거나 혹은 이런 접근 어떻냐 생각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제보창으로도 이제 방송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는데요.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현안 TF팀으로 업무를 배정받아서 수행했던 고 정치호 변호사는 본인이 원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어볼 순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또 다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또 국민 여러분께, 제 동생 정치호 변호사가 불의인 것을 알고 공조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으면 제가 대신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여러분들께 사과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불의인 것을 알고
일했던 제 동생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꼭 용서해 주시고 그 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지시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이 처벌받고 그분들이 시켰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밝혀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에 똑같은 일들이 생겨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싸워야 되는 긴 싸움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제가 어디다 도와달라는 말 할 때도 없고요. 오늘 나오신 분들하고 또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꼭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스베이다도 그리고 다스베이다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딴 건 모르겠는데 끈질긴 거 하나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각도의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하루아침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보는 것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침몰하지 않는다.